취임 직후 첫 사업으로 대규모 명예퇴직을 선택한 황 회장. 사실상의 정리해고였습니다. 우리 KT는 유례 없는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사업 합리화를 시행했으며 8,300여 명의 선후배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뼈가 깎는 여러 가지가 노력이나 또 정말 하신 분들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결정이었고 고신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직원들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1등 KT를 만들기 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이고. 당시 8,304명의 명예퇴직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사원증. 정년퇴직 1년 8개월을 남기고 명퇴한 김정호 씨. 이게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그래요. 별로 안 적응되겠는데. 어떤 생각하세요? 옛날 생각나면 원래 있었거든요. 거기서 파주로 파장을 해버린데. 아, 명예퇴직 안 하면? 응. 파주죠. 그래가지고 후배 팀장이지. 한번 내봐라 했지. 근데 아주 개심하더라고. 99%는 반강제로 나왔다. 반강제. 그래, 팀장이 사표를 용지를 딱 가져와. 그래서 팀장 오라고 그러는 건 실장 오라고 그래. 4시 앉아 있어. 그러는 건 팀장이 딱 용지를 사표 사실상 한두 장이 아니고 한 거의 10장 되더라고. 그걸 딱 넣고. 이 사표를 못 받으면 팀장이 네가 나가든지 실장이 네가 나든지 그렇게 해서 딱 놓고 가. 선생님 계신데서? 어이, 당연하죠. 회사가 강요한 명예퇴직. 그 기간 KT 건물의 옥상문들은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요. 그 당시 전국에 있는 전화가 옥상문을 다 철문으로 잠갔어요. 그런 정보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혹시 떨어져서 그 스트레스 못 참아 자살할 사람 생길지 모른다고 잠가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명예퇴직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인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막 그 대부분 분들이 이제 명예퇴직을 선택하시는 길로 가고 있어서 이제 몇 명 안 남았다, 누구 남았다, 이제 뭐 누구하고 나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많이 몰리고 있구나. 제작진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KT 명예퇴직 사망자만 50명. 한창 일할 나이에 4, 50대 가장입니다. 자살, 심장마비 등의 사인도 눈에 띕니다. 오직 가면 뭐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평생 살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배우자와 사별, 이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 큰 스트레스가 직장을 잃는 것. 이런 것이 가장 큰 스트레스인데요. 지금 KT에 근무하셨던 분들, 그런 8천 몇백 명은 직장을 잃은 그런 가장 큰 스트레스를 당하신 분들이죠. 그렇게 스트레스가 큰 분들은 몇 가지 증상들, 건강상의 영향들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가 자살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관, 심장 혈관이란 뇌혈관의 질환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장의 자살은 남은 가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당시로부터 좀 취약해지고 나서 그리고 조금 우울증이 심해서 지금 병원 치료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기억력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는 삶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2014년 그해 봄. 평균 연령 51세, 근속연수 26년의 명예퇴직자 8,304명은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보지 못하고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명예퇴직의 형태를 거쳤지만은 그게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와 되게 비슷한 형태였다고 하는 것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바잖아요. 근데 그 정도 규모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직장을 잃을 때 대체로 사회적으로 큰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예전에 대규모 정리해고를 할 때도 그랬고 대우자동차도 그랬고요.
그리고 쌍용자동차도 그랬고요. 근데 KT는 너무나 조용히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혹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가 매우 적은 상태에서 정리해고가 됐었거든요. 되게 걱정하면서 바라봤어요. 대법원은 최근 KT 명예퇴직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단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원해서 말 그대로 본인이 회사를 그만 다니고 싶어서 본인이 원해서 떠나는 걸 명예퇴직이라고 하는데요. 그 2014년 당시 있었던 KT의 명예퇴직은 본인의 회사를 다니고 싶었지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회사를 떠날 수밖에 강제로 회사가 그 사람들을 밀어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은 명예퇴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직원 8,304명이 회사를 떠난 뒤에도 황창규 회장의 현장 사랑은 계속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하는 현장에 발로 뛰는 사람들을 정말 춤을 추게 만들어야 돼. 집에 가서도 KT만을 위해서 앉아서 이 사람이 열과 정을 다, 젊음을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간부들, 위에 있는 부장들, 임원들, 본부장 할 일이 그거라니까. 황창규 회장 취임 당시 적자였던 회사 영업이익은 직원 8,304명의 명예퇴직 이후 급격히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흑자 손금을 쳐내면 향후 5년간 매년 6천억씩 영업이익이 흑자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털어내면?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회사 인건비가 보통 23% 정도 되거든요. 회사 전체 매출액에 그 인건비가 확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부터는 그 인건비 세이브 부분이 전부 영업이익으로 간다고요.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8천원 구조조정한 그런 상황을 엔조이 한 거지. 그 다음에 원가 절감을 통한 그런 것들이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수익을 낸 건 없죠. 최근에는 IPTV 쪽에서 수익이 많이 났는데 그건 과거에 투자해놓은 거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사실은. 명예퇴직이 있던 해 황창규 회장은 5억여 원을 받았고 이후 해마다 그의 연봉은 두 배씩 올랐습니다. 비아냥거리죠. 삼성전자의 황해 법칙은 뭐 메모리 용량을 두 배로 늘리는 거였다면 KT판 황해 법칙은 연봉을 해마다 두 배로 올리는 것이다. 본인 연봉. 그렇죠.